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최근 시장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동반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다고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가 매수 못했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충분히 조정은 주면서 올라가는 완만한 반등 형태로 갈 거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좀 차분하게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이제 시장에 깔릴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반복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포인트의 화면을 통해서 잡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외국인이 7월 들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수급을 유입시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시황 점검이자 다음 주 투자 포인트라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왜냐?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일관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수로 전환된 달이 있는데 바로 7월이에요. 7월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여기서 조금만 더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 추적해보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자금 변화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변화 추이를 주목하자.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에요. 이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때요? 주식을 매수해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게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반등 탄력이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이따 표로 보시겠지만 최근에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줘야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투자자별 수급 동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인데 개인 수급 계속해서 순매수 보이고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여기서 약간이나마 바닥을 찍고 반등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여력이 부족하고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의 의지가 없어요.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요즘 시장도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고 외국인이 파면 떨어져요. 당일은 아니더라도 다음 날에는 이런 수급 연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반드시 국내 시장에 돌아와 줘야 국내 시장이 반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 추이를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정말 20조 원 정도였잖아요, 원래. 20조 원 정도였던 게 뭐 60조 원까지 뭐 뚫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55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탁금이 하락 추세예요. 예금으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시장이 반등해도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50조 원대는 제가 볼 때 지켜야 돼요. 50조 원대까지도 훼손을 한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 투자 심리가 다시 꺾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매일매일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안 해도 투자자 예탁금이 반등 추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시장 반등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장은 반등하는데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이거 시장에 대한 반등, 뒷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파악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자 예탁금이 일단 반등을 보여야 시장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 예탁금의 회복 추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투자자 예탁금의 추이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시황에 충분히 도움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